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네, 이 교수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메리츠증권의 이다솔 차장님과 함께 아주 깊은 이야기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다솔입니다. 네, 예. 요즘은 오시기가 좀 춥죠? 어두 날씨는 많이 쌀쌀해진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제 여기 여의도 올 때 차를 갖고 오는데 도로가 횡 뚫려가지고 오는 길은 상당히 단축됐더라고요. 이 시간이 뚫릴 시간은 아닌데 이제 외부 활동들이 좀 줄어서 그런지 예. 오늘도 평소보다 한 10분 이상 빨리 도착한 것 같습니다. 대체로는 다 집에 계시는 분들이 많고 네 도로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집에서는 얼마나 또 답답들 하시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집에서 계실 때 이렇게 저희 3프로TV와 함께 하시면 또 공부도 하고 3프로TV 안 보시더라도 좀 밖에 좀 나와서 뛰어노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네. 저희 또 그 핑계로 또 저희도 같이 뛰어놀고 오늘 방송은 쉽니다. 뭐 이렇게 네. 평생 놀 생각만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를 봐도. 오늘은 뭐 배웁니까 차장님? 그 오늘은 제가 이제 그 미스터마켓 그동안 이제 10월 11월 달에 미스터마켓에 썼던 내용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네. 아마 그 세 번째 내용으로 해서 이제 최종 정리를 하는 좀 시간을 가져볼까 하고요. 예. 제가 이제 간단히 요약드리면은 이제 10월 달 방송에서는 시장이 금융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변경되고 있고 과거 사례랑 현재 됐을 때 어떻게 시장이 전개될 것인가 말씀드리면서 예. 좀 주목해야 될 산업으로 자동차, 반도체, 화학 같은 시크리컬 그리고 이제 그 올해 주목받았던 그 섹터들 중에서 이제 어떤 우위가 갈릴 것인 얘기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섹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지난 방송에서는 그 화학 쪽이랑 시크리컬 산업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했었고요. 그랬었죠. 예. 제가 3프로를 좀 모니터링 해보니까 반도체 쪽은 원체 좋은 전문가들이 많이 나오셔서 네. 제가 뭐 굳이 반도체까지 정리할 지식은 안 될 것 같고 오늘은 이제 그 화학 말고 다른 내용 중에서 신재생 에너지 섹터랑 그다음에 자동차 산업 중에서도 특히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전장 쪽이 네. 이제 내년에 좀 큰 변화들이 있을 걸로 좀 생각이 되는데 그 두 가지의 좀 연결고리에 대해서 예. 뭐 지난번처럼 좀 판서를 이용하면서 예.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 주세요. 네. 네.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화학을 공부를 하면서 에너지 산업의 흐름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를 드렸었는데 오늘 강의도 그 에너지 산업의 흐름을 먼저 한번 정리하면서 그 시대의 어떤 주요한 에너지원이 바뀔 때 산업들이 어떻게 바뀌어왔었냐를 먼저 간단히 정리해 보려고 하거든요. 네. 자, 먼저 좀 그림을 그려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이제 화석연료가 최초의 산업혁명이 있었고 예. 그 다음이 자동차혁명 그 다음이 정보통신혁명이라 불리는 IT 네. 혁명이 있었고 지금이 소위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우는 네 번째 이제 시대를 저희가 맞고 있다고 많이들 언급들을 하는데 이때 이제 주요 에너지가 되는 주요 에너지원들을 살펴보면 산업혁명을 일으켰던 핵심 원료는 석탄이었습니다. 그랬죠? 네. 예. 그리고 산업혁명 시대에 이 석탄을 갖고 사용했던 핵심 디바이스는 증기기관. 다른 말로 하면 기계의 발명이 가장 예. 핵심이었고요. 이걸로 인해서 발전했던 주요 산업은 옷 만드는 곳. 방직산업입니다. 방직. 예. 방직산업을 통해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산업혁명이 소위 이루어졌고
이 당시에 이 방직을 갖고 물건을 퍼뜨리던 핵심 네트워크는 철도입니다. 철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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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산업혁명이라는 걸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예. 석탄이란 에너지원이 등장하면서 증기기관, 소위 기계라는 디바이스가 발명이 됐고 네. 그걸 통해서 방직산업을 비롯한 대량 생산이 벌어지면서 철도를 통해서 곳곳으로 퍼져나가는 것들이 벌어졌고 네. 이 당시에 소위 패권국은 영국입니다. 영국. 네. 혹시 이프로님 그 빌리 엘리어트라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네. 그 영국에 있는 되게 유명한 영화인데 탄광촌에 있는 소년이 발레리나로 이제 발레리노로 성장하는 네네. 얘기들인데 그게 굉장히 전형적인 어떤 영국의 지방 풍경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네, 그 당시에 예, 예, 예. 그리고 실제 우리가 리버풀 같은 도시도 보면 뭐 축구와 비틀즈의 도시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실제 영국의 주요 산업 도시들은 탄광 특히 노천 탄광이 있는 도시들을 중심으로 발전한 도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영국이 상당히 석탄을 많이 보유하고 있던 게 네. 어떻게 보면 산업혁명에서 영국이 패권국이 될 수 있는 핵심 중에 하나였는데 저거는 많이 배워서 이제 네. 다들 아시죠. 이게 이제 자동차 시대로 넘어가면 석유가 이제 발견이 되게 되고 예. 이때 디바이스는 자동차 될 거고 당연히 이제 주요 산업에는 역시 자동차. 네, 자동차가 있을 것이고 이때 네트워크를 연결했던 방식은 고속도로 도로겠죠. 예. 네, 도로가 깔렸었고 석유, 석탄에서 석유의 시대로 넘어가면서 전 세계 패권 국가는 미국으로 미국? 바뀌게 됩니다, 이제. 네. 자, 이제 근데 IT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에너지원은 석탄, 석유에서 석유 플러스 가스가 하나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IT 시대 핵심 디바이스는 PC와 최근에 스마트폰. 이 핵심 디바이스로 들어오고 이때 들어오는 이제 주요 산업들이 통칭하는 이제 IT 산업들. 초반에 예. 이제 70년대 IT 혁명 때는 IT 하드웨어 중심이었고 2000년대 닷컴 버블 이후에는 예. IT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이제 패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방식이 인터넷이죠. 그리고 이때 있는 가장 패권 국가의 가장 큰 특징은 미국이 일본이라는 나라랑 경쟁을 패권 다툼을 하다가 특히 일본이 갖고 있던 그 D램 예. 그 당시 이제 일본이 80년대 D램의 70%를 점유하고 있던 IT를 기반으로 미국과 상당히 근접한 산업 국가까지 갔다가 결국은 패권 경쟁에서 밀려나게 됐는데 예. 어찌됐건 IT 산업혁명 시대에 미국이 소위 패권국의 1차 방어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4차 산업 같은 경우는 디바이스 측면에서는 가장 핵심으로 떠오르는 건 자율주행차입니다. 그리고 이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핵심 기술로 전기차가 일단 그 네. 디바이스로 나오게 되고 그 전기차의 동력을 제공하는 에너지원에서는 신재생 에너지라는 카테고리가 주력 카테고리로 부상하고 있고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 하고 각광을 받고 있죠. 그리고 이 산업을 이끄는 핵심 산업은 결국은 AI라는 한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여태까지 처리하던 모든 데이터들이 예. 스스로 이제 알고리즘이 판단을 하게 되면서 그걸 통해서 데이터들을 취합하게 되는 게 되고 이때 이제 네트워크는 인터넷은 인터넷인데 인터넷이 확장이 되게 됩니다. 요거는 제가 뒤에 조금 따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패권 국가는 미국과 중국이 상당히 치열한 각축을 그러네요. 벌이고 있다가 미국이 최근 3년 전부터 무역 분쟁을 시작으로 상당히 치열한 방어전을 네. 치르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으로 불리우는 자율주행, 신재생, AI 뭐 이런 쪽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주력 기업들은 모두 미국과 중국에 존재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그 히스토리는 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 일단 1차적으로 정리하고 싶은 내용 하나는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신재생 에너지, 자율주행차, 전기차, 예. AI 이런 것들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까지 보면 결국은
하나의 카테고리로 일단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과거의 사례들을 보게 되면 여기서 패권 국가가 어떻게 방어전을 치르냐에 따라서 예. 향후 이제 어떤 글로벌 주도권이 넘어갈 수 있는 환경이 되는데 여기서 먼저 오늘은 인터넷의 확장이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고요. 네. 그 다음에 자율주행이 어떤 진영 논리로 전개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시대가 됐을 때 심재생은 어떤 역할을 할 건지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을 각각 정리하고 제가 강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야, 저 키워드들은 꽤 들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1번, 2번, 3번이 서로 연결고리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오늘 다시 배우면 아주 유익하겠네요. 네, 사실은 요 세 가지 것들이 예. 하나의 방향을 향해서 현재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가 지금 섹터 측면에서는 각각 다른 산업들을 보고 있지만 결국은 이 세 가지들이 모두 이루어졌을 때 소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요 AI 4차 산업 혁명 시대가 완성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어떤 모습인지 네, 그거를 일단 인터넷의 확장 개념부터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인터넷의 확장이다. 인터넷은 작년에 왔던 그 인터넷 올해도 또 그 인터넷인데 그렇죠. 죽지도 않고 계속 네. 떠오는 그 인터넷인데 왜 뭐가 확장된다는 거죠? 일단 인터넷의 확장이라는 카테고리는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 최초의 인터넷은 군사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군사용. 예, 그 얘기 들었어요. 네, 군사용이고 이게 민간으로 나오면서 유선 인터넷이 되죠. 예. 그리고 이게 무선이 됐다가 현재 이제 뭐 5G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5G도 크게 보면 빠른 무선 인터넷. 네, 무선의 일종입니다. 그러면 인터넷이라는 건 처음에는 그 군사 정보용으로 제한된 용도로 쓰다가 유선이 될 때 우리가 어디서 접속을 했었죠? PC라는 고정되어 있는 사이트를 단말기? 찾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유선시대 인터넷은 인터넷이 연결되는 어딘가를 찾아가서 그 자리에 앉아야 내가 쓸 제한적으로 있죠. 정보를 갈 수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소위 무선 플러스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이동성이 생긴, 모빌리티가 생긴 거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걸어 다니면서도 혹은 뭐 밥 먹으면서도 친구랑 대화하면서도 인터넷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어지간하면은 모든 장소에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네. 인터넷을 쓸 수 있는데 우리가 인터넷을 쓰고 싶어도 못 쓸 때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아, 인터넷이 없는 곳이요? 인터넷을 쓸 수 없는 환경이. 안 터지는 곳? 첫 번째가 운전할 때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가끔 씁니다. 아, 굉장히 위험하신 주제네요. 예,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안 쓰겠습니다. 인터넷 포탈 기업들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이 인터넷 포탈 기업의 역사는 사람이 인터넷을 쓰는 시간을 계속 늘려가면서 본인들이 구글이든 페이스북이든 아마존이든 사람이 인터넷 쓰는 시간을 계속 늘려가면서 본인의 매출 확장을 시장을 개척해왔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무선 스마트폰이 포화에 이르면서 네. 시장 확장의 한계가 온 거죠. 그래서 실제 이 자율주행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IT 포탈 기업들입니다. 자율주행을 주도하고 있는 핵심 기업들은 자동차 회사들이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대표 자율주행은 구글 아마존, 애플, 테슬라. 그러네요. 예. 그리고 테슬라라는 기업도 사실 태생은 자동차 기업은 아니죠. 국내에서도 자율주행의 핵심 기업을 꼽으라면 현대기아차보다는 네이버 카카오. 중국에서도 자율주행을 주도하고 있는 진영은 상해차가 아닙니다. 네. 바이두나 텐센트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알리바바 이런 데들이 주도를 하고 있죠. 그러고 보니 그러네요. 그래서 자율주행이라는 건 사실은 성장의 한계에 온 인터넷 포탈 그 어떤 플랫폼 기업들이 예. 본인들의 새로운 시간을 사는 거죠. 사람들이 인터넷을 쓰지 않을 때가 언제이냐. 첫 번째는 운전할 때고요. 네. 두 번째는 잘 때입니다. 잘 때. 네. 잘 때 예. 우리 인터넷 못 쓰잖아요. 아, 자느라고 못 쓰죠. 네. 근데 예. 만약에 인터넷 포탈 기업 입장에서는 예. 잘 때도 만약 이걸 쓰게 되면 본인도 매출이 올라가는 구조 될 텐데 결국은 이게 이제 AI인 거죠, 이게. 인간이 수면할 때도 AI라는 머신러닝이 돌아가게 되면 아, 그 친구는 쓰니까 데이터 인터넷을. 처리 트래픽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그게 포탈 기업들의 예. 매출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 마지막으로 소위 제3지대라고 불리우는
뭐 사하라 사막이나 그런데 극지방들 이런 예. 데들은 인터넷 망이 없기 때문에 네. 쓸 수가 없죠. 근데 실제 이런 지형에서 인터넷을 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면 원앱 같은 쪽에서 적에도 위성을 쏴서 예. 인터넷망을 깔아주자라는 논리들이 역시 구글, 아마존 같은 IT 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위 자율주행의 주도권은 결국 이 인터넷 포탈 기업들이 사람들이 인터넷 쓰지 못하는 운전할 때, 잘 때, 제3지대 쪽으로 매출을 확장시켜서 어떻게 본인들의 성장을 이어갈 것이냐라는 문제의식에 사실상 출발하고 있는데 이 대목에서 이제 내년에 이제 어떤 뭐 자동차 쪽에 간단한 키포인트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면 예. 결국은 이제 자동차 산업 자율주행은 자동차 플러스 이제 IT가 결합된 건데 사실상 지금의 자율주행은 IT 진영이 절대적으로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들인 거죠. 네. 특히 이제 그 자동차 같은 경우도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가 과거 이제 정몽구 회장께서 실권을 쥐고 계실 때 현대차가 벤치마크를 했던 거는 독일에 있는 벤츠입니다. 이제. 예. 그리고 이 벤츠의 핵심은 내연기관이죠. 네. 그 내연기관을 만드는 핵심 엔지니어들은 모두 기계공학과 출신입니다. 네. 그래서 기계공학 우리나라에서 기계공학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가장 수준급의 엔진을 만들어서 그거를 통해 벤츠를 따라잡으면 현대차 그룹에서 고속 승진을 할 수 있는 시대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기계공학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소위 전기차거든요. 전기차는 엔진이 없습니다. 예. 네. 내연기관의 핵심 정수는 엔진인데 전기차라는 거는 이 엔진 자체를 부정하는 디바이스인데 그렇다면 도대체 이 IT 진영들은 왜 이 전기차를 이렇게 선호하느냐. 결과적으로는 자율주행으로 가기 위해서는 컨트롤이 단순해야 되거든요. 예. 자율주행을 스스로 AI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품이나 컨트롤할 유닛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류가 날 수 있는 확률도 커지는 거죠. 네. 근데 내연기관에 있는 부품에 비해서 전기차가 훨씬 단순하기 때문에 이 IT 쪽에 있는 포탈 기업들은 결국은 자율주행을 가기 위한 중간 단계로 전기차를 선택했다는 게 지금 이쪽을 연구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 주도적인 논리 중에 하나입니다. 아, 저게 전기차여야 자율주행이 그럼 가능하거나 잘 개발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내연기관에서 사실은 자율주행 구현이 가능하지만 그렇겠죠. 확률적으로 봤을 때 전기차가 조금 더 보편화됐을 때 자율주행 진영 입장에서는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가 더 적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IT 쪽에서 어떤 그 자율주행을 준비하는 어떤 진영들, 그러니까 자동차 기업들은 본인들의 생존을 위해서 자율주행 베이스를 내연기관으로 가져가는 거고 IT 진영에서 자율주행을 끌고 가고 있는 선도주자들은 전기차라는 플랫폼을 기본으로 연구들을 계속 이어가고 그건 뭐 종전에 엔진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자율주행차 만들려고 하는데 엔진부터 만들어야 되면 그건 너무 돌아가는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도 결국은 본인들이 소프트웨어랑 폰을 만들지만 예. 모든 제조는 하청을 주거든요. 결국 이 IT 쪽에 있는 포탈 기업들도 네. 완전 자율주행 시대와 전기차 시대로 가게 되면 사실상 팍스콘 같은 주요 OEM 기업들을 선정해서 예. 그쪽으로 주문을 대량 생산 줄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는 거죠. 아, 전기차가 아니었다면 자율주행 기술을 갖고 있는 IT 업체들도 쉽지 않았을 거다. 엔진 만들고 그 공부부터 해야 되니까. 네, 저는 네. 아,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소위 이제 MK에서 그 정의선 부회장실 넘어오면서 예. 인사에서 보이는 가장 큰 특징이 올 초에 소위 이제 이 내연기관을 주도했던 기계공학 출신의 엔지니어들이 올해 굉장히 은퇴를 많이 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 그 이후에 정의선 부회장이 영입하고 있는 인재들을 보면 네. 이번에 신임 사장으로 올라오신 분 중에 나사 박사 출신이 있으시거든요. 예. 그분이 연구하는 게 도시에서 날아다니는 비행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대부분 이런 그 내연기관 외에 전기차나 자율주행 AI 쪽들 연구하는 인력들이 이번 인사에서 영입이 되면서 네. 이제 그 본격적인 이제 현대차의 변화가 있을 거로 연구들을 하는데
근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쪽에서 좀 지난 마커가 혹시 있습니까? 네, 찾아보세요. 네. 네. 이렇게 관점을 보면 지금 현재 자율주행 예. 내지는 전기차 진영의 이제 내년에 저희가 주식 관점에서 보는 네. 어떤 관점 예. 포인트는 자 1등은 그러니까 과거 저희가 스마트폰으로 치면 아이폰이겠죠 이제 초창기에 이제 애플의 아이폰이 나왔던 그러니까 전기차 자율주행 시대에 헤게모니를 지고 있는 애플은 테슬라라는 얘기들은 거의 대부분이 공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미 이게 기업가치 상당히 많이 반영이 돼 있고 근데 실제 스마트폰이 보급될 때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건 안드로이드가 등장하면서였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 지금 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자율주행의 게임은 여기서 갤럭시가 누가 될 거냐를 찾는 게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1등이고 시대 트렌드를 주도하고 핵심을 가져가는 거는 테슬라라고 모두가 알지만 테슬라가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전기차나 자율주행을 다 만들 수 없다고 하면 결국 안드로이드 같은 2위권 진영들이 산업에 들어오면서 네. 이 산업의 전반적인 폭발적인 성장을 얘기할 텐데 그때 이제 과연 안드로이드 진영의 갤럭시 2군의 1등이 누굴 거냐 그렇게 봤을 때 이제 미국에 있는 차들 그다음에 일본에 있는 도요타 독일 회사들 그 정도 빼면 이제 현대차가 남는 거죠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일본은 사실 하이브리드를 좀 오래 끌고 가다가 완전 전기차로 넘어간 시기를 조금 놓쳤다라고 네. 평가를 받고 있고 예. 독일은 클린 디젤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친환경에 대비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주력 하다가. 연구를 하다가 디젤 게이지 때문에 급하게 전기차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도 사실 오바마 정부가 들어오면서 상당히 그 친환경 쪽에 보조금이 들어오면서 순항을 하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부터 소위 이제 뭐 신재생이나 전기차 쪽에 보조금도 이제 끊기면서 예. 전기차 관점에서는 GM 포드가 좀 시기가 최초에 발표했던 양산 시기보다 많이 늦춰진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현대기아차 그룹이 미국, 일본, 독일 요 네 개 중에 누군가는 이제 안드로이드 갤럭시가 될 텐데 만약에 요 후보 중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자동차 벤더 내에서 조금 의미 있는 누구일 것이냐 선택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저건 전기차여야 해요. 갤럭시 이기 위해서도 기본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자율주행 쪽에서 준비하고 있는 헤게머니는 전기차 비율을 빠르게 높여갈 수 있는 회사일수록 네. 자율주행 시대를 조금 더 빨리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결국 이 전기 자동차 쪽 관점에서는 예. 지금 전체 캐파 중에서 내연기관 대비 전기차 생산 비중 얼마만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냐 예. 이게 이제 안드로이드 진영의 갤럭시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후보 조건 중에 하나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뭐 많은 분들이 자동차 섹터를 주목하자고 언급들을 하시지만 결국 내년에 우리가 보는 자동차의 키는 네. 자동차의 판매 대수 자체가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 얼마만큼의 빠른 전장화가 이루어질 것이냐 그리고 그런 전장화 트렌드가 벌어질 때 그 전장화에 준비되어 있는 부품 벤더들은 누구일 것이냐 요거를 공부하시는 게 내년을 준비하는 자동차 장의 가장 핵심 스터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장화라는 건 자동차가 자율주행을 하다 보면 전자부품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거기에 부품 만드는 회사들이 꽤 주목받을 거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동차 부품에서 가장 큰 사업부가 보면 내연 구동을 담당하는 파워트레인 쪽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안전 그 승차감을 결정하는 샤시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자동차 내장을 담당하는 인테리어 쪽 부분들이 있는데 네. 실제 글로벌 자동차 부품 메이커들 같은 경우 보면 대부분 파워트레인 사업부는 분사하거나 매각을 하는 추세입니다. 예. 그리고 샤시 쪽과 자율주행 관련 혹은 내장에 들어가는 AV 시스템 이런 것들은 강화하고 있는 트렌드들이고 예. 그 결과적으로 현재 팔고 있는 완성차 업체들의 부품 방향도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근데 지금은 소위 이제 그 우리가 볼 때는 좀 고급차 라인에 차값이 비싼 네. 차들에 일단 자율주행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수 측면에서 아직 그렇게 와닿는 숫자가 아닙니다. 자동차 카테고리에서 차가 제일 많이 팔리는 카테고리는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아반떼와 소나타 네. 급이 될 텐데 지금은 사실 조금 더 하이엔드 쪽에 주로 자율주행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이미 테슬라는 이거를 모델3라는 준중형 세단에도 적용을 시키고 있죠. 예. 결국은 이 전장 쪽에서 있는 벤더들이 수주를 대량으로 받아서 볼륨으로 승부할 때는 이 전장의 탑재율이 이제 우리로 치면 제네시스급에서 그랜저, 소나타, 아반떼, 경차급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부품사 입장에서는 큐가 상당히 커지는 국면을 그렇죠. 맞이하게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국면들이 내년, 내후년 넘어가면서 신차의 그런 소위 준준형 신차의 그런 시스템 적용하게 되면 예. 실제 부품 벤더 중에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매출 성장을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존재하지 않을까. 그게 휘발유 차든 전기차든 그게 관계 있는 건 아니라 그렇죠. 다 자율주행으로 네. 갈 거니까 네. 그러니까 차의 판매 대수 자체보다는 전장화의 속도가 얼마나 빨리 진행되고 그 속도가 빨리 진행될 때 그 전장화 트렌드에서 볼륨을 키울 수 있는 부품 벤더는 어느 쪽인가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중심으로 연말에 스터디를 해두시는 게 내년장을 준비하실 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율주행차 만들려면 필요한 부품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 부품을 결국은 벤츠도 사다 쓰고 현대차도 사다 써야 자율주행차 나올 테니까. 네. 근데 이제 그거네요. 대부분 이제 지금 이미 전장 벤더들 같은 경우가 많이 스터디가 돼 있으신데 네. 실적 시즌 때마다 조금씩 시장의 기대치와 실제 기업의 발표치가 차이가 날 때가 언제냐면 시장은 얘가 전장 쪽 부품을 하니까 상당히 높은 성장률을 보일 거야 라고 기대하지만 네. 사실은 그 전장을 하는 업체가 전장만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연기관에 들어갈 부품도 같이 하기 때문에 이제 사업부만 보면 성장률이 굉장히 높은데 전체 매출의 성장률은 시장의 눈높이에 못 미치는 게 지난 2년 동안 계속 반복이었거든요. 근데 과거의 모든 성장 산업들이 보면 어느 순간부터 시장이 기대하는 눈높이를 충족한 기업들이 네. 나오고 혹은 그 이상을 보여준 기업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 그게 아마 그런 트렌드의 부품의 원년이 될 게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더 분기 실적 때는 꽤 많이 사갈 것이다. 시장이 기대하는 예. 숫자 어떤 추정치보다 컨센서스를 넘어서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보일 수 있다. 특히 자동차 부품 쪽에서 그러면 어쨌든 저희가 내년장을 준비하면서 연말에 뭐 보고서를 보시던 네. 산업을 스터디 하실 때 그런 쪽 중심으로 스터디를 해두시면 왜 내년에는 자율주행차가 더 많아질 걸로 보세요? 실제 자동차 업체들의 출시 라인업을 보면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금 더 소형차 쪽으로 자율주행 기능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 실제 그리고 내년에 차들이 준비하고 있는 신차들이 소위 볼륨카들이 올해까지는 별로 많이 안 보였었거든요. 근데 내년, 내후년에 여기 미국, 일본, 독일, 현대차 라인업에서 네. 준비하고 있는 차 모델, 신차 출시 계획이 이미 나와 있는 거니까. 예, 올해도 많이 나왔고요. 출시 계획들을 예. 보면 내년이 전장이 탑재되는 볼륨카의 비중이 더 많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내년도 5월 달에 이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 아이오닉이라는 독자 브랜드로 예, 이제 예.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차들을 출시할 거고, 그다음에 뭐 폭스바겐 준비했던 뭐 ID3라든가 각 주요 자동차 업체들이 준비하고 있었던 볼륨카 프로젝트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내후년 넘어가면서 실제 양산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일 거고, 그게 사실 이미 배터리 쪽에서는 캐치가 되는 게 최근에 그 2차 전지 소재 기업들 보면 굉장히 증설 공시가 많습니다. 네. 예. 수주도 많고 증설도 많고 증설을 하기 위해서 뭐 증자 발표도 하고 시비 발표도 하는데 그건 당연히 전기차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네. 과거 같으면은 시비나 증자를 발표하면 주가가 빠져야 되는데 이 기업들이 이거를 통해서 증설을 해버리고 뭐 주요 벤더들의 수주를 확정짓는다고 하니까 네. 오히려 기대감의 주가는 더 랠리를 하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네. 그러면 이 기업들이 왜 작년, 재작년에는 증설을 발표를 안 하다가 올해 이렇게 유독 이렇게 증설들이 많냐. 이게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소재 기업들은 본인이 물량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전방수요. 내 고객처가 나한테 발주를 줘야 저는 거기에 맞춰서 증설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그 국내에 있는 소재 벤더들이 증설한다는 얘기는 완성 배터리 업체들이 발주 준다는 얘기인 그렇죠. 거고 완성 배터리 업체들이 발주를 준비한다는 얘기는 소비자들이... 완성 자동차 업체를 통해서 수주를 많이 받았다는 거고 그러면 완성 자동차 업체들이 왜 지금 그렇게 발주를 공격적으로 주느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양산 대량 모델들이 내년부터 본격적인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 자동차 회사들의 출시 일정이 먼저고 네. 그 다음이 배터리 수주 계획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이 소재 기업들의 수주 계획이 나오는 건데 이 일정이 그 이 시장이 본격적으로 볼륨이 커지는 시기들을 네. 내년 내후년을 포커스를 하고 있고 전기차는 그런데 이해가 네. 되고 동의도 되는데 자율주행도 그런가 하면 자율주행은 그 사회의 룰이 자율주행을 어느 단계로 허용할 것인가도 남아있고 그렇죠 네. 그 기술도 얼마나 완벽한 것인가도 검토를 해야 되니 네. 내년부터 그게 늘어난다? 그러니까 이제 그건 어떻게 보시냐 내년부터 자율주행의 단계가 드라마틱하게 올라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예. 똑같은 차가 한 대 나와도 내연기관차가 출시될 때랑 전기차가 출시될 때 그 자동차 벤더 입장에서 이 차량에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할까 말까를 결정할 때 네. 실제 자율주행 탑재율은 전기차 브랜드가 훨씬 높습니다. 그 자율주행 차는 어떤 차는 자율주행을 좀 섞어주기도 하고 예. 어떤 차는 기존에 있는 어떤 그 내연기관을 강화하면서 뭐 엔진이나 퍼포먼스로 승부를 하기도 하는데 예. 전기차 쪽에서 나오는 브랜드들은 거의 대부분 자율주행 베이스를 깔고 가는 경향이 강하고 네. 실제 전기차 자체는 굳이 자율주행이 아니더라도 전장화가 많이 될 수밖에 없는 부품 시스템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내년에 나오는 신차 출시 비중 중에 양산형 전기차가 준비가 많이 돼 있다는 얘기는 필연적으로 예. 전장 부품 벤더 입장에서는 예. 상당히 큰 기회들을 맞이하는 건데 저희가 지금은 이 어떤 전기차 시장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거의 대부분 배터리 양극재 업체들을 통해서 구현하고 있다고 하면 예. 어찌됐건 이 배터리 기업들도 자기들만의 성장 스케줄로 좋은 퍼포먼스 계속 보여주겠지만 네. 이제 우리가 자동차 산업을 뜯어볼 때 전기차 소재 쪽에서 봤던 어떤 시세의 어떤 분출이 이쪽 산업에서도 보여질 수도 있다. 그리고 이쪽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대부분 밸류식이 높지가 않거든요. 아직은?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예. 뭐 자동차를 보신다고 하면 그냥 부품을 보는 것보다는 뭔가 전장스러운 내지는 전기차 쪽에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을 발굴하는 게 알겠습니다. 같은 시간 쓸 거면 도움이 될 거라는 거죠. 전기차가 만들어지면 자율주행 기능이 꽤 많이 장착이 된다고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의 자율주행 기능인지 그리고 우리는 투자를 좀 하려면 어떤 부품들이 주로 구체적으로 좀 쓰이는지 등은 네. 저희가 중간 광고 하나 딱 보고 난 후에 질문 좀 드려볼게요. 네. 네. 아세요 이 소리? 닭고기는 많이 커 맞죠? 나도 아는데 닭고기는 많이 커 닭고기는 많이 커 마니커! 대한민국 최초의 닭고기 브랜드 마니커! 이제 마니커 닭고기 먹고 많이 크세요! 닭고기는 마니커! 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끝나고 신제 넘어갈게요. 네, 메리츠증권의 이다솔 차장과 함께 중요한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 중에는 한번 질문 드려봐야 되겠다 싶은 게 제가 아직 자율주행차를 못 타봐서 전기차가 앞으로 많이 나올 거는 저도 알겠는데
그럴 때 자율주행차가 늘어난다는 건 어느 정도 기능을 갖고 있는 걸 의미하는지, 그렇다면 그 정도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더 필요한 이른바 전장 부품이라고 불리는 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는지.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저희가 내년에 맞이할 자율주행이 뭐 완전 자율주행 5단계나 4단계 네. 이런 레벨들은 당연히 아닐 거고 이제 그 지금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앞차의 거리를 인식해서 크루즈해주는 거리 간격 네, 조정해주는 그건 거, 있죠. 차선 이탈 방지해주는 기능들, 예. 그다음에 이제 조금 고급차들 같은 경우는 차로선 변경해주고 곡선 주행 가능하게 해주는 기능들이 들어가는데, 사실 제일 많이 들어가는 늘어나는 거는 모터입니다. 모터. 예. 네. 모터 쪽들이 이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게 지금 자동차랑 IT 진영의 경쟁이 쉽게 얘기하면 기계공학과랑 전자공학과의 싸움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내연기관들은 모든 어떤 그 부품들을 기계공학적인 레벨에서 예. 그 뭐 또 베어링이나 부품이나 이런 것들, 피스톤 같은 거를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면서 고성능들을 구현해 왔는데 예. 전기차 진영은 이런 기계공학적인 아이디어에 사던 부품들을 그냥 다 모터로 바꿉니다. 예, 예. 모터나 내지는 뭐 전장 부품이나. 그래서 차 한 대가 팔릴 때 그 늘어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제일 심플하게는 모터가 많이 들고요. 전기차는. 네, 그 다음에 이제 전선. 차량 안에 들어가는 차량 내에서 이제 그 전력을 이동시켜주는 네. 전선, 소위 와이어 하네스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어쩔 수 없이 차량 내에 들어가는 전장 부품이 많아지면 내가 전달해야 되는 전력 양이 커지는 거죠. 그거에 비례해서 전선도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고. 그리고 지금 가장 그 많이 바뀌고 있는 거는 그 인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AV 시스템이라고 하는 예. 과거에 이제 그냥 어떤 이런 나침반이나 전자 숫자 같은 것들로 표시되던 모든 어떤 정보들이 예. 지금은 디스플레이가 큰 게 들어가고 거기에 모든 이제 디지털 숫자화돼서 들어가면서 이 삼성이 사실 그때 인수했던 뭐 하만 같은 회사들도 결국은 요 인포메이션 시스템 쪽에 예. 강점이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모터들, 와이어 하는 전선들, 그다음에 인포메이션 시스템 이런 거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수요 늘고 있는 쪽들이고, 그다음에 국내에 이제 뭐 아주 딱 꼽히는 기업은 없지만 어쨌든 소프트웨어 기업들. 자율주행 기능을 구현해야 되는 어떤 그 OS나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성장 가능성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키포인트는 이제 V2X라고 그래서 자동차와 자동차가 통신 정보를 주고받는 기술 표준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동차가 자율주행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데이터를 수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네. 데이터 수신한다는 얘기는 자동차 안에 모뎀이 들어간다는 거죠. 네. 근데 기존에도 차량에도 거의 대부분 이런 통신 모듈이 들어가는데 기존의 차에 들어가던 통신 모듈이 뭐 2G급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제 자율주행 단계가 올라갈수록 똑같은 모뎀도 3G급, 4G LTE급, 5G 모뎀들이 들어가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려면, 예. 차의 모뎀이 바뀌어야 결국 처리할 수 있는 예. 데이터의 양과 속도가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그 어떤 차량용 통신 모뎀을 하고 있는 기업들, 그 중에 특히 이제 최근에 미국이 표준을 논의하고 있는 VTX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하면 예. 스터디 거리가 될 거고, 궁극적으로는 이 자율주행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그냥 상상력으로 그리는 그림은 어떻게 갈 거냐 하면, 지금 저희가 핸드폰을 바꾸면 예. 통신사를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냥 내가 갤럭시 살까 아이폰을 살까가 아니라 내가 갤럭시를 LG가서 살까? KT가서 살까? 네. SKT가서 살까? 예. 이거를 필수로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는 시대가 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테슬라 모델 S를 사는데 5G급 모뎀이 장착돼 있으면 내가 이 서비스를 KT급 쓸 거냐? SKT급 쓸 거냐? 네. 통신망을 선정해야 되는 시기가 올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렇겠죠.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뭐 그런 VTX와 관련된 어떤 데이터 전송 시스템을 하는 업체들 이런 데들도 전기차 내지는 자율주행 비중이 늘어나면 구조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들이다. 네.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여러분이 그 인터넷에서 간단하게 검색만 누르셔도 예. 그 관련주라고 불리는 건 굉장히 정의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여기서는 컴플 때문에 굳이 종목 이름들을 언급드리지는 않을 거고 네. 이런 주제를 가지고서 조금만 시간을 들이시면 쉽게 할 수 있는 리서치이기 때문에 저게 자율주행이 현실화됐을 경우에라는 가정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네. 좀 멀긴 하겠네요. 근데 이게 말씀 이런 자율주행이라는 게 이프로님이 상상하시는 것처럼 예. 우리가 완전 손 놓고 그런 자율주행이 아니더라도 예. 적어도 지금 내연기관 차 한 대 나올 때보다 전기차 한 대 나올 때 얘보다 조금 더 많은 자율주행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하면 시장은 커지는 거죠. 그렇군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네. 저기도 채팅창에서도 질문이 하나 계셔서 그러고 나서 뭔가 봤더니 모터, 전선 이런 거면 아니 그거 너무 싸고 별로 안 남는 거 아니냐. 네네. 모터 하나 더 판다고 뭐 더 팔릴 것 같긴 한데 그게 큰 변화인가요? 이제 이런 궁금함이 있을 수 있겠어요. 뭔가 그동안에는 안 쓰였던 뭔가가 생긴다 하면 바로 저게 수혜다 할 수 네. 있을 텐데 배터리처럼. 네네. 모터와 전선은 그래도 괜찮은가요? 이게 똑같은 얘긴데요. 예. 제가 이제 그 뭐 뒤에도 이거를 설명을 드리겠지만 결국은 핵심은 뭐냐면. 예. 그 제가 미스터 마켓이라는 책에 보면 제가 신재생 에너지를 설명하면서 나온 차트 중에 캐즘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캐즘 예. 이론. 예. 캐즘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 저희가 보통 어떤 산업이 성장할 때 이제 이런 그래프를 얘기 많이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번에 아마 이진우 위원님도 이 그래프 예. 설명하셨던 것 같은데 초기에는 보급할 때는 이런 낮은 기울기로 올라가다가 어느 변곡점부터 폭발적인 성장이 나타나는 구간이 나타나고 예. 그 다음에 산업이 정점을 찍으면서 사양산업으로 내려가게 되죠. 이제. 네. 이게 이제 과거 이제 어떤 산업이 성장할 때 전형적으로 그린 성장 곡선인데 예. 인터넷 포탈 기업들이 닷컴 버블이 꺼질 때 이 변곡점 직전에 공백기가 생깁니다. 닷컴 버블이 꺼지면서 막 업체들이 막 파산하고 망하고 그러면서 막 이제 아니 우리나라 닷컴은 끝났어 이런 몇 년 불황기가 있는 와중에 다 파산하고 살아남은 소수의 기업들이 나타나서 네. 이 시장을 먹었거든요. 그게 미국에서는 구글이고 예. 미국에서는 구글이고 한국은 네이버인 거죠.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런 소위 IT 쪽의 혁신 기업들 얘기할 때 폭발적인 성장 직전 항상 이 캐즘이라는 구간이 나타나면서 예. 소위 시장의 구조조정이 일어납니다. 얘기 들었죠. 거기서 생존하는 기업들은 이 성장하고 있는 수요를 나중에 살아남아서 네. 다 먹게 되는 그림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전기차랑 태양광은 1, 2년 된 신생 사업이 아니에요. 이미 업력이 10년 네. 이상 됐습니다. 예. 우리가 소위 약간 뭐 전기차, 태양광 하면 약간 좀 진부해라는 느낌이 드는 게 예. 내가 10년 전에도 들어봤고 15년 전에도 들어봤는데 안 됐거든요, 그동안. 예,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심지어 최근 한 2, 3년 동안 상당히 좀 어려운 구간도 겪었었고. 근데 지금 산업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이 구간을 지난 것 같아요. 전기차는? 네. 전기차랑 네. 신재생들이 초기에 어떤 기대감을 가진 성장 구간에서 캐즘이 한번 와서 이 사이에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정리가 됐고, 그리고 지금 뭔가 살아남은 몇몇의 기업들이 이제 조금 빠른 성장을 누리기 직전의 어떤 성장 단계? 항상 그런 게 있죠. 전기차도 배터리가 좋아야 전기차가 성능이 있지. 네. 배터리 회사도 전기차가 많이 팔려야 배터리도 좋은 걸 개발하지. 그러니까 이런 힌트를 어디서 조금 저는 느끼냐면 대표적으로 LG화학을 제가 한번 볼게요. LG화학이라는 회사는 예. 2009년에도 배터리를 했고 2012년에도 배터리를 했고 2020년에도 배터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때도 이 회사는 전 세계에 있는 주요 업체들 납품을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죠. 예. 근데 그 우리가 10년 전에 보던 LG화학의 배터리 사업부와 지금은 뭐가 바뀌었냐? 왜 지금이 조금 더 열광하면서 조금 더 과거 투자할 때보다 조금 안심하는 것 같은 느낌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가장 큰 차이는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예전에 애널리스트 할 때 LG화학 커버하는 담당 네, 애널이었었는데 네. 제가 2014년도부터 이제 LG화학 탐방을 가면서 그때 당시에 LG화학 가장 화두가 뭐였냐면 배터리 사업부의 흑자 전환 언제예요? 항상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네.
자동차 배터리 언제부터 돈 벌어요? 제가 이 질문을 5년 동안 했습니다. 그럼 항상 회사에서는 올해 연말 정도에는 가능할 거로 예상해요. 그 연말에 또 가요. 이번 분기 됐나요? 될 뻔했는데 안 됐다. 안 된 이유는 전기차 수요가 생각보다 적어서? 근데 전기차 수요는 역사적으로 한 번도 꺾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기차의 성장은 계속 있었거든요. 그리고 LG화학도 지속적으로 매출을 키워왔었고, 근데 최근에 제가 얻은 결론은 어디에 있냐면, 결국 제조업의 핵심은 대량 생산입니다. 대량 생산. 대량 생산이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기차를 100만 대 판다고 할 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예. 테슬라 모델 S를 100만 대 파는 거죠. 차량 하나를. 그리고 5만 대짜리 차량을 20개를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100만 대죠. 근데 업체 입장에서 보면 어디가 더 마진율이 좋을까요? 100만 대? 이게 훨씬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실제 뭐 LG화학을 포함한 모든 배터리 메이커들의 과거 5, 6년 전에 가장 큰 고민이 뭐였냐면, 내가 GM한테 수주를 받아서 그 GM이 요구한 스펙을 맞춰주면, 예, 이 차를 가지고서 50만 대, 100만 대 팔아줘야 내 입장에서는 공장도 세팅하고, 그렇죠, 개발비도 반영하고 나오는데. 녹일 텐데 완성차 업체들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만들었다가 한 5만 대 팔아보다가 아 이거 아닌 것 같다, 더 개량된 차를 만들어보자, 다음 모델이 나오고 또 한 5만 대 팔아보다가, 예, 이것만 갖고는 내연기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다른 모델 더 좋은 거 만들어보자. 예. 그러니까 완성차 입장에서는 내연기관 차를 팔면서 약간 그 서브 개념으로 전기차를 하니까 이런 개발을 계속 시도하는데, 예, 배터리가 주력인 업체 입장에서는 내 벤더가 새로운 모델을 디벨롭 할 때마다 새로운 R&D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 스펙도 새로 맞춰줘야 되고 소재도 새로 개발해줘야 되고, 어쨌든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금 소위 전기차의 주행거리가 계속 길어져 왔거든요. 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LG화학 보고서들을 보면 이제 자동차 배터리 쪽에서 흑자가 나기 시작하는 것 같다라는 코멘트들이 보입니다. 예, 예. 근데 이게 정확히는 언제부터 보이냐면, LG화학이 테슬라 모델을 수주하면서부터 라고 저는 추정을 하거든요. 차이가 뭐냐면, 기존에 있던 내연기관 차들이 어떤 주던 발주들은 소위 자기들이 한 10개 파일럿을 만들어 보고 이 중에 잘 팔리는 거 하나 해볼까? 이런 모델이었다고 하면, 테슬라가 주는 100만 대는 그냥 볼륨 모델 한 대 100만 대인 거죠. 그러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똑같은 캐파에 똑같은 양을 돌리지만 회사가 드리는 마진율은 달라집니다. 네. 그러니까 소위 이게 아까도 제가 반복드리는 자동차 벤더에서, 예, 양산 세그먼트에서 양산차가 나오냐의 여부가 사실은 그게 부품 배터리도. 벤더 입장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똑같습니다. 어떤 모터를 준다고 해도 또 똑같은 모터지만 K5에 들어가는 모터나, 네, 뭐 현대차 제네시스에 들어가는 모터나 쌍용차 티볼리 들어간 모터가 완전 똑같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차들마다 각각의 어떤 스펙에 맞게 개발을 하기 때문에 부품 벤더 입장에서는 업체가 요구하면, 네, 만들어줘야죠. 주면 되는데. 네. 예. 근데 여태까지는 똑같은 전장 모델들이 나와도 사실 저희가 국내에서 팔리는 어떤 전장이라고 불리우는 자동차 중에 눈에 띄게 양으로 떠올릴 만한 모델은 없었거든요. 예, 예. 그렇다는 얘기는 전장 부품 업체들도 과거 LG화학이 5년 전에 했던 고민과 똑같은 고민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사실 이거는 LG화학이 기술력이 떨어지기 때문도 아니고 뭐 LG화학이 어떤 뭐 캐파가 딸리는 문제도 아닌데, 이 수주를 받아서 납품하는 산업의 어떤 숙명 같은 거죠. 그러네요. 내 고객사가 볼륨 모델을 만들어서, 예, 거기에 내 부품이 대량으로 들어가야 나는 그때부터 소위 장치 산업으로서의 어떤 메리트를 갖게 되는 건 거죠. 그 똑같은 모터를 많이 대량 구매해줘야 된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찔끔찔끔 사가지 말고. 근데 그래야지 효율도 올라가고 원가율도 떨어질 것이고 결국은 마진도 남게 될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전기차 소재 쪽에서는 소위 대량 볼륨 모델을
수주 받아서 예. 이제 예전에는 똑같은 100만 대를 만들어도 마진이 안 났었는데 똑같은 100만 대를 만들어줘도 네. 마진이 나는 업체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죠 이제. 그러니까 시장은 아 이제부터 배터리 소재는 돈을 벌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미래 가치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주기 시작하는 그렇죠. 겁니다. 예. 네. 그리고 뭐 전장업체 쪽에서도 뭐 같은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누군가 증명을 해야겠죠. 아 예. 우리가 이 정도 볼륨 모델이면 충분히 마진 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적어도 올해보다는 내년, 내후년이 조금 더 이 업체들한테는 유리한 산업 환경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아까 이제 그 얘기했던 4차 산업혁명의 이 커브에서 각각의 산업이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수소차는 아직은 캐즘 전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수소차는 이제 사실 연구하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모든 업체들한테 기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근데 제가 일단 신재생 뒤쪽에도 그 얘기를 드리고 그 아마 책에도 그 내용을 적었을 텐데 뭐 전기차 내지는 뭐 자동차 전장, 뭐 그다음에 신재생을 투자하실 때 제가 제일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산업들은 더 이상 신생 산업은 아니라는 거죠. 네. 적어도 최소 10년 이상 업력들이 쌓이고 이미 시행착오를 겪을 만큼 겪었고 그러면서 실제 캐즘이라는 좀 우울한 기간을 지나서 예. 망할 업체는 망하고 그 와중에도 살아남은 업체들은 살아남아 있는 겁니다. 과거에 인터넷 뽑을 때 저희가 제 기억에 제가 머릿속에 옛날에 엠파스라는 앱을 썼었고 엠파스라는 포털을 썼거든요. 있었어요. 네. 세이클럽, 엠파스 이런 거 네. 썼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가 처음에 90년대 후반에 처음 인터넷 할 때 인터넷 하면 야후였습니다. 네. 그 다음이 라이코스였죠. 지금 이 기업들 어떻게 됐나요? 알타비스타라고도 있었어요. 알타비스타요? 아 정말 정말요. 훌륭하신 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없어졌죠. 예. 캐즘 이후에 살아남지 못하는 일과 캐즘 이후에 살아남은 뭐 아마존, 네이버 이런 기업들이 있죠. 예. 근데 분명히 야후랑 라이코스를 샀던 사람들도 인터넷의 미래를 보고 사셨을 거고 구글, 네이버, 아마존 하신 분들도 인터넷의 미래를 보시고 샀을 겁니다. 네. 근데 이분들의 20년은 제가 볼 때는 다르죠. 다른 보상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떤 산업이 초기 단계라서 모든 플레이어에게 기회가 있는 산업이라고 하면 네. 그냥 포트폴리오를 아무거나 사셔도 산업만 성장하면 돈을 버십니다. 네. 근데 적어도 저희가 오늘 설명드리고 있는 이 4차 산업의 키가 되고 있는 산업들 같은 경우는 예. 이미 이 캐즘 기간을 지나면서 업체들의 경쟁력이 상당히 많이 우열반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다는 얘기는 완성차 입장에서는 굳이 지금 대목에서 여린 업체 거 사요. 여린 업체 거를 사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예전엔 누가 될지 모르니까 야, 너도 해보고 너도 해보고 너도 해보고 너도 해봐 이게 됐는데 지금은 예. 누가 봐도 어 배터리는 얘가 잘 만드네, 태양광은 네가 잘하네, 어 풍력은 네가 잘하는구나. 예. 그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고객들이 그 업체에 가서 물건 주세요라고 하겠죠. 하지 어, 얘보다 배터리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굳이 얘 걸 쓰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사왔을 때 내가 갖는 성능의 차이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잘 보고 있다가 초기에 실적 잘 나오는 업체를 찾아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업데이트하면서. 책에도 그 내용을 적어놨고 사실 예전에 제가 한번 신재생 말씀드릴 때도 예. 지금부터 어떤 뭐 전기차가 됐건 뭐 신재생이 됐건 이런 소위 4차 산업 위에 성장 기업을 투자하실 때는 네. 이제는 철저하게 숫자를 보셔야 된다. 이미 같은 환경에서도 돈을 버는 기업과 돈을 벌지 못하는 기업들의 우위가 갈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조금 엉뚱한 기업을 투자하게 되면 네. 전기차는 성장하지만 내가 산 주식은 라이코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신재생은 성장하지만 내가 산 주식은 엠파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누군가의 신재생은 구글이 될 거고 누군가의 전기차는 네이버가 될 수도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 차이는 네. 어디서 좀 발견하면 좋아요? 그 얘기를 제가 신재생 얘기를 드리면서 예. 한꺼번에 알겠습니다. 정리 드릴게요. 아, 중요한 질문을 마주하게 됐네요. 아, 이 프로님은 질문이 정말 좋으신 것 같아요. 제가 대표 기업 이제 신재생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질문 주신 거에 대한 예. 답변을 같이 알겠습니다.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재세 중에 제일 대표 기업을 이제 저희가 태양광 밸류체인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태양광이라는 산업은 폴리실리콘을 원재료로 웨이퍼를 만들고 예. 이거를 잘라서 셀을 만들고 여기에 인버터를 붙이면 모듈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발전소로 가는 거죠. 근데 이게 공정이 반도체랑 똑같아요. 반도체도 사실 폴리실리콘을 가지고 인곳을 성장시켜서 네. 자르면 웨이퍼가 되고 거기에 회로 그려서 칩 발라내고 그 칩이 이제 셀이죠, 태양광에서는. 네. 거기다가 기능을 부여하면 모듈은 PC나 스마트폰, 태블릿 PC가 되는 거죠. 그렇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발전소로 내지는, 그러니까 인터넷 포털이나 우리가 어떤 그 인터넷 사용하는 산업으로 가면 이제 발전소가 약간 뭐 구글 같은 영역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 반도체를 잠깐 그냥 예를 들면, 저희가 반도체 가격, 반도체 보고서 볼 때 제일 많이 보는 게 DRAM 가격이거든요. 네, 예. 그리고 사실은 반도체 애널분들의 모든 어떤 수고는 수요와 공급을 분석해서 DRAM 가격이 어떻게 될 거냐. 그걸 예상하는. 그걸 예측하는 게 사실은 가장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DRAM 가격이 올라서 산업이 올라가고 네. 어떤 때는 DRAM이 빠져서 산업이 꺾이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 맹점이 뭐냐면 제품이 계속 바뀌어요. 몇 년 전에는 뭐 1GB DRAM이 기준 가격이었고 예. 뭐 최근에는 뭐 4GB였다가 뭐 8GB 됐다가 할 수 있죠. 근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비트당 가격을 해요. 비트당 가격. 예. 비트당 가격을 역사적으로 보면 반도체는 한 번도 가격이 오른 적이 없는 제품. 비트당 가격으로 보면 반도체라는 네. 거는 태어날 때부터 계속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산업인 거죠, 사실. 그럼 그렇다면 이 산업들은 어떻게 살아남았냐? 가격이 빠질 때마다 아까 우리가 봤었던 이때는 PC, 뭐 이때는 스마트폰, 이때는 뭐 태블릿. 더 싸지니까 차에도 집어넣어 볼까? 뭐 냉장고에도 집어넣어 볼까? 예. 그리고 이제 하다 하다 남으니까 야 이걸로 그냥 데이터 센터 져가지고 AI를 그냥 때려 져버리자.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면은 못 쓸 산업들이 가격이 하락하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Q의 성장을 누리면서 사실은 반도체는 성장을 해왔거든요. 네. 근데 이때는 경쟁자가 15개였다고 치면 지금은 뭐 한 4개 남았나요? 반도체 업체가? 반도체 업체가. 예전에는 소위 DRAM이라고 하면은 대충 떠올려보다 10개 넘는 기업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일본 기업들, 뭐 미국에 있는 회사들. 네. 해봤자 5개가 차 안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산업은 가격은 계속 떨어지는데 그때마다 새로운 수요가 등장하면서 전방은 성장을 했고 네. 그 와중에 경쟁자들은 계속 과점화가 되었던 산업인 거죠. 그러면 예. 과점화의 핵심은 결국 뭐냐면 결국 원가입니다. 원가. 비트당 가격이 계속 빠지는데 비트당 원가를 계속 낮춰온 기업은 네. 생존해서 그 커지는 수요를 다 먹었고 비트당 원가를 낮추는데 실패한 기업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거죠. 네. 네. 또 결과적으로 반도체 기업에서 제가 이해하는 반도체에서 가장 큰 어떤 뭐 경쟁력이라고 하면 결국 이 원가를 어떻게 떨어뜨릴까? 떨어뜨리느냐? 이거를 뭐 미세 공정을 한다, 뭐 적층을 한다 이런 용어들 3프로 보신 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네. 겁니다. 예. 똑같습니다. 태양광도 보시면요, 풍력도 마찬가지고요. 공통점은 태양광, 풍력, 전기차 모두 다 가격은 지난 십수년간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예. 네.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도 배터리 가격은 똑같아도 주행거리가 길어진다거나 용량이 늘어나면 네. 기가와트당 출력 대비 가격들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 이게 전제가 돼야지만 소위 아까 우리가 기대했던
산업의 캐즘의 극복이 되겠죠. 캐즘 극복할 수 이 성장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을 봤을 때 태양광 같은 경우가 과거에 이제 저희가 폴리실리콘의 OCI 같은 기업들이 대표 기업이었고 뭐 여러 기업들이 있죠. 이 웨이퍼 하다가 망한 넥솔론이라는 회사도 있었고 되게 역사 속으로 흘러간 기업들이 모두 있는데 어찌됐건 전체 밸류체인의 모든 제품이 10년 동안 가격이 빠졌습니다. 네. 네. 근데 어찌됐건 지금 국면에서 흑자를 내는 기업들이 있고 역사로 사라진 기업들이 있고 똑같은 제품 만들지만 마진을 좀 덜 내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예. 그럼 궁극적으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어떤 산업의 드라마틱 커브가 나온다고 했을 때 그냥 이 시장을 가져갈 수 있는 업체는 제가 볼 때는 경쟁력은 어느 정도 갈린 것 같아요 이미.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런 뭐 전기차가 됐건 풍력이 됐건 태양광이 됐건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면 연말에 조금 긴 연휴 동안 하실 일은 딴 거 없습니다. 이 밸류체인 쭉 그려놓으시고요. 이 밸류체인에 해당하는 기업 쭉 나래비 세우시고요. 네. 최근 1년, 2년, 3년 감사보고서 꺼내신 다음에 하나하나 지우시면 돼요. 아, 얘는 맛이 갔구나. 적자네, 적자네, 적자네. 흑자, 흑자, 흑자. 오히려 매출이 늘었네. 마진율이 늘었네. 이러면 뭐 사야 될지 누가 라이커스고 거죠. 누가 네. 네이버인지 안다는 거죠. 기왕이면 적자보다 흑자가 좋을 거고 매출이 성장하면 더 좋고 매출이 성장하는데 마진율이 같이 좋아지고 있으면 얘는 이미 주류에 편승한 기업들인 거죠. 그게 실제 태양광, 풍력, 뭐 전기차, 2차전지 소재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 뭐 전장 부품 할 것 없이 같은 조건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산업은 이미 캐짐을 지났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아예 캐짐이 오기 직전에 초기 산업이면 꿈과 희망과 스토리만 가지고도 충분히 주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지만 적어도 업력이 10년 이상 넘어가서 이 캐짐을 겪은 이후의 산업에서는 예. 철저하게 우열반을 가려서 투자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사실은 이제 이게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결국 내년에 이제 미국의 새로운 정부 때문인 거거든요. 바이든. 이 사람이 하겠다는 정책들이 결국 우리가 2008년에 캐즘 예. 이전의 산업의 초기를 만들었던 오바마 정부에서 했던 것들 그대로 갖고 와서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우리가 돈 버는 기업들을 찾기 어려웠지만 네. 바이든 시대에 푸는 어떤 보조금들에서는 실제 양산 캐파나 원가 경쟁력이나 산업의 수주 베이스를 가지고서 이 필드에서 진짜 막 뛰어나기 직전에 기업들이 이미 스타트업 라인에서 이미 뛰고 있거나 준비를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럼 그런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4년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8년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네. 저 동네 업종의 넘버원은 가치 자체는 좀 고평가됐더라도 잡아야 된다는 뜻이군요. 그러니까 기왕에 고평가로 잡아야 되는 것도 하나도 있고 이걸 하실 거면 고평가도 중요하지만 실제 돈을 벌고 성장하고 마진을 얼마 내고 있느냐를 좀 적어도 내 계좌에 이게 있으시면 한번 오늘 밤에 재무제표 뜯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신재생 기업이 내가 갖고 있는 양극재 기업이 지금 정말 경쟁력 있는 회사냐 앞으로 4년을 뛰어갈 준비가 되는 회사냐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의 기업이 라이코스가 될 수도 있고 구글이 될 수도 있고 네이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미국 입장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 트렌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큰 그림에서 보면 제가 처음에 첫 장에 그려드린 대로 이제 미국이 패권국 입장에서는 예. 중국과의 2차 방어전을 지금 하고 있는 시기거든요. 그게 신재생, 자율주행, AI 전 분야에서 다 지금 다툼들이 벌어지고 있고 미국은 사실 굉장히 전략적으로 이 카테고리에서 중국이 크지 못할 수 있는 장치들을 계속 네. 태클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사실 이러한 전략은 공화당이 되건 민주당이 되건 바뀔 어떤 헤게머니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지속될 거기 때문에 좀 민감하게 봐야 되고 다행히도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의 포트폴리오가 미국이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길에 중국을 견제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키울 수밖에 없는 키울 수밖에 없거나 들여다 볼 수밖에 없는 포지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투자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쪽에 관심 있는 투자자라고 하시면 적어도 내가 갖고 있는 기업이 현재 이 산업의 국면에서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 기업인가를 네. 꼭 체크해 볼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 오늘 제가 많이 배웠다는 생각이 드는 걸로 봐서 제가 그동안 아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대개는 그렇더군요. 오늘도 참 중요한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각자 다 마음속에서 정리가 되셨을 걸로 봅니다.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 자율주행 자동차, 배터리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산업인데 그동안 저도 궁금한 게 꽤 있었어요. 떠오르는 산업 관련주는 다 수혜라고 하길래 네. 저건 아니다. 저건 아니다. 저 동네가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태양광 모듈을 만드는데 거기에서 뭐 예를 들면 무슨 냉각수를 뿌려야 되면 냉각수 뿌리는 수도꼭지나 호수도 수혜주냐? 뭐 이제 이런 거죠. 네. 그중에서 뭐가 저 산업이 커졌을 때 뭐가 커지는 거고 뭐가 저 산업과는 관계없는 것이냐. 그러니까 그거를 고민할 때 이제는 슬슬 실적을 보면 바로 나타난다 이젠. 네. 실적이 좋아지면서 캐즘을 극복해서 이익이 늘어나는 업체도 있고 네. 똑같이 관련 업체고 경쟁 피어들인데 잘 이익이 안 나오는 게 있으면 그거는 뭔가 이제 갈림길에 접어든 거다 그 말이군요. 맞습니다. 예. 공부해 보시니까 이제 그게 업종에서도 드러나고 있던가요? 오늘 우리 뭐 공부를 하라고 숙제는 주셨는데 실제로 그냥 보면 좋은 기업들은 이미 숫자들이 좋아지고 있거나 네. 상당히 숫자가 지금 안 좋으면 내년에 좋아질 만한 수주를 받았거나 그거에 맞춰서 증설을 준비하고 있거나 예. 이런 상황인 것 같고 그게 사실은 비단 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산업뿐만 아니라 과거의 성장 산업에서 늘 나왔던 대부분 패턴인 것 그 같아요. 패턴이죠. 네, 그래서 예. 결국은 이게 이 산업이 캐즘 전이냐 후냐의 기준을 가지고서 예. 캐즘 전이라고 하면 꿈과 희망을 갖고 어떤 홀딩을 해볼 수 있는 거고 캐즘 극복 이후에 과점화되고 산업이라고 하면 조금 더 숫자에 민감해야 되고 그 기준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후자 쪽인 것 같다? 지금 말씀드린 태양광, 풍력, 뭐 2차 전지, 그다음에 뭐 전장 이런 쪽들은 대부분 후자 쪽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든 정부가 그걸 강력하게 밀어줄 테니까 그 시기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많이 쓰기 시작하는 네네. 지금이 그러니까 한미르 시대냐. 한미르 기억나세요? 네. 아니면 네이버 시대냐. 그렇죠. 네. 한미르 시대에 어떤 게 성공할 건지 아무리 들여다봐야 안 보이고 결국은 없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시대냐를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한데 네. 이제 네이버 시대로 온 것 같다. 네, 인터넷으로 치면. 네, 그렇습니다. 네이버 시대가 왔답니다, 여러분. 이제 잘 골라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관련주 리스트에서 그냥 다 담지 마시고 하나하나 공부를 해야 하는데 네. 3% 주식대학에서도 그런 거 가르쳐 드리겠죠? 전 아직 모릅니다만 지금 열심히 제작 중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내용을 다 못 봤습니다만 오늘 이다솔 차장님 말씀은 우리 겨울방학에 아주 중요한 학습 과제를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메리츠증권의 이다솔 차장이었습니다.